오늘 그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영혼의 봄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아가서의 첫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아가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을 중심으로 그 누가 내 문을 두드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아가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식의 표현입니다. 한자식.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며 최고의 노래며 아름다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성경학은 좀 달라요.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나오는 솔로몬 왕은 구약으로 친다면 하나님, 신약으로 친다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던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구약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참으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얼찐 잘못 보면은 곡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서의 별명이 뭐가 하면 성경의 지성소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성소.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제사장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인데 성경에 아무나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성경의 지성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사랑의 노래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 이 사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술람미는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술람미 지역 출신의 한 여인.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겐 주님이시고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고 우린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을 그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그런 예수님을 남편으로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래요. 또 여러분 아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편이 더 힘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주심처럼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바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마저도 아낌없이 주셨고 그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6.25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참 피난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도 역시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래도 낡은 차지만 차가 한 대 있어서 차를 몰고서 가고 있는데 차가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다리 위에 턱 섰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차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저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처량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태어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크게 들려왔어요.
이게 도대체 웬 울음소리일까 궁금해가지고 선교사님은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뜻밖의 상황을 만납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울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미 사늘한 시신이 되어 있어요. 얻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온몸에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왜요? 어린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이 여인은 피난길에 아마 오다가 가족을 잃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피난길에 그만 해산을 혼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너무 추우니까 아이를 갖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싸 주었는데 아마 너무 지쳐가지고 그곳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쓰러졌던가 봐요. 그게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살려보겠노라는 생각 가지고서 온 자기의 옷으로 이 아이의 몸을 감쌌던 겁니다.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로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계속 한 국내 잠깐 머무르다가 전쟁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들어간 이 아이는 선교사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사랑의 보살핌 속에 자랐는데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학생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6.25 때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셨단다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선교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 그 다리 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곳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를 언제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이 아들 된 그 대학생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가 옛날에 죽었던 그 다리 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차 안에 타고 있으면서 네 한번 그곳으로 가봐라. 어디 위치만 알려주고 혼자 내려보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너무 궁금해서 웬일로 이렇게 안 올라올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들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맨몸으로 거기다 옷을 갖다 앞에 놓고는 무릎을 꿇고 흐느거리며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추위가 매서웠습니까?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어머니 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셨는데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아이가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꼭 껴안아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줍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그래, 이제는 네 어머니가 못다 이룬 일까지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어느 날 방송 설교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도 주는 사랑. 근데 이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추운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해서 옷을 훌훌 벗어서 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주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서 우리 죄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죽음같이 강한 게 사랑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정복당하잖아요. 죽음은 이 세상의 최고의 정복자입니다. 강한 존재지요. 죽음 앞에 누가 감히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맞서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은 강해요. 그런데 죽음같이 강한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아가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갈등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요. 이 사랑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신랑이 찾아와서 그렇게도 문을 두드리는데 신부는 열어줄 줄 모릅니다. 신랑이 찾아온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고리를 열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신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주님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주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도 외롭게 인생길을,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음에도 순전히 자기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종종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이 주와 더불어 사는, 주와 동행하며 사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합천에서 아주 산골 마을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항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교육자가 4개월 정도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를 통해서 듣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참 적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례금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쌀 한 말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많이 고심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이삿짐을 가지고 왔는데, 이삿짐을 내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교인 중에 담임 전도사가 오는데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이 워낙 적은 데다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마 그런 상황을 몰랐겠지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문을 열려고 봤더니 문에 이만한 대못이 교회 문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교회 왜 문을 이렇게 박았을까?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교육자가 비어 있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노상 교회 와가지고 막 논다고 하다가 막 더럽혀놓고 어지럽혀놓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되는 집사님이 못을 박았는가 봐요. 그래도 왠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교회 어떻게 이렇게 못을 박아놨을까? 그래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교회가 못을 박아놓은 그것도 현실도 안타까웠고, 교육자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던 현실도 안타까웠고, 담임전도사가 왔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그 현실도 좀 참 안타까웠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교회에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웃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따라서
그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차디찬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굳게 다친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혹시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그 집에 정원이 있고 그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은 왕복을 입으셨어요. 근데 문을 그 한 손에는 그 등불을 들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집 문에 뭐가 없어요? 바깥으로 난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자, 이 그림은 옥스퍼드 대학에 걸려있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라 그래요. 이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보게 다 잘 그렸다마는 이게 왜 문에 이게 손잡이가 없는가? 이 손잡이 빠진 거 실수한 것 아니야? 그랬더니 홀맨 헌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이 문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지. 바깥에서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억지로 여신 분이 아니에요. 막 파괴하면서 깨뜨려가가지고 막 이래갖고 문을 갖다 이제 파괴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같으면 벌써 여셨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밤이슬을 머금으면서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까지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혼자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 혼자 살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영혼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 안 되겠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우리는 열어드려야 됩니다. 찬송가 529장 우리가 함께 음미해 보십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디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날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 7절에도 보면 주님 만날 기회를 붙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은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제 이마에 뭐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뭔가 상처가 있는 걸 보시면서 설교 안 들으시고 혹시 저 왜 그럴까 궁금히 여기실 분들이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동태탕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냄비 밑으로 이렇게 어떻게 불이 켜졌는지 들여다보다가 순간적으로 화끈하더라고요. 아, 이거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때 좀 데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예.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아요. 주님이 두드리시는데도,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그렇게도 예, 신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는데도 예,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랑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문을 여는 거예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 한창 개척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곡 2지구에서 우리 교회가 3층에 세대로 살았었어요. 그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늦게 내려왔는데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열쇠를 그 안으로 철문을 걷어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우리가 열쇠를 가져가는 걸 깜빡잊었어요. 야, 그 철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잠을 자느라고 기척이 없습니다. 예? 거기다 철문 안에 그 안에 또 더 들어가가지고 방이 있고 거기 방문이 또 잠겨 있으니까 예? 교회 밖에 교회를 들어가야만 그 안에 또 사택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3층을 향해 창문으로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그 방에 어쨌든 그날 밤에 굉장히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문을 못 열게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데도 열어줄 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할 줄 모르고 우역우역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 열어다오. 내가 벌써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 언제더냐.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히 내렸는데 언제까지 네 마음 문을 닫고 살려느냐.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주님을 박대하지 맙시다. 더 이상은 이제 박대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문 열고 주님 모십시다. 주님 영접하고 남은 세월 주와 더불어 사랑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